도전 제목은 바로 우리의 전통 노래인 외발 씨름입니다. 그렇습니다. 보건방 운동회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아빠들이 한번 네. 시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네. 자, 시 준비. 착. 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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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로 보세요. 예, 자, 요거, 요거, 요거. 요거. 손으로 미는 건 괜찮아요. 이렇게, 아!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? 잡으면 안 돼요? 잡으면 안 돼요? 잡으면 안 됩니다. 떨어진 상태에서. 그렇지, 그렇죠. 밖으로 미는 건 되는 거예요. 밖으로. 이렇게 해서 영경아씨 패배! 간단합니다. 그렇습니다. 그 넘어져도 지는 거고요. 네네. 경기장 원형 경기장 밖으로 나가지고 지는 겁니다. 방금 봤죠? 네.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옐로 카드 두 번 받으면 탈락입니다. 탈락. 네, 알겠습니다. 저랑 한번 해보실래요? 어, 그럴래요? 난 너무 쉽게 봤어. 난 너무 쉽게 봤다고. 나가세요. 내가 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제가 다 할 수 있어요. 자, 스타트. 자, 그래서 첫 번째 경기 언율 더허. 요 베이비. 자, 언율 더허. 도나, 있잖아 나 스피드가 중요하니까 난 스피드를 이길 거야. 스피드. 나 외발은 전공이야. 외발은 전공이야. 외발 전공이야? 예. 좋아. 준비. 하이. 자,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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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가다가 이러다가 이제 한 번 친 거야. 아웃복싱이었어요. 머리가 좋았어요. 자, 다음 대결입니다. 아주 어린 아이의 대결이죠. 인하린 대 태하서. 태권도도 안 했잖아. 너 흰띠도 아니야. 나 밤띠다. 밤띠다. 너 자라고 얕보지 마라. 옐로 카드. 이거 두 장 받으면 안 돼요. 네. 이거 두 장 받으면 울지도 못해. 잘할 수 있어. 잘할 수 있어. 민하리. 아니게 해도 민하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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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호사님 오늘 이 서로 간에 각오를 얘기하면서 여자를 울렸어요. 옐로 카드. 자, 할인장이요. 앞으로. 할인장이 이런 경험이 없거든요. 잘할 수 있어.